내가 그 군대 일병일 때그 제가 의정부에 있던 그 사령부에 파견 근무를 간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파견 말이 파견 근무지 그 파견 교육이었거든요. 근데 그 파견을 갔을 때그 이제 의정부 시내에서 그 뭐냐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그 이제 사령부로 그 복귀를 할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되게 놀라웠던 거는요. 그 옆에 그 같이 그 24인승 버스 있잖아요. 그옆 버스가 그 의정부에 있는 그 주한 미군 버스였던 거예요. 그 선탑 간부가 그 미국인 간부였어요. 근데 되게 놀랐던 거는 그 이제 그쪽 부대 차하고 그 우리가 탔던 그 버스하고 좀 약간 그 서로 그 차로 막그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좀 신호가 좀안 맞았어요. 신호가 좀안 맞아가지고 이게 좀 부딪힐 수도 있었거든요. 약간 그런 마찰이 살짝 있었는데 그때 그 뭐냐 그 미군 버스에 타고 있던 그 선탑 간부가 우리가 타고 있던 버스의 그 운전병을 향해서 그 감자의 그 칼을 튀우고 막 이런 거야. 제가 손가락을 올리진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진짜 다른 그 아무리 군인인데 군인인데 참 쟤네들도 사람이구나.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구나. 그렇게 참 그거를 보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. 응? 뭐냐? 진짜 그 아니 그렇게 큰 위험 상황도 아니었는데 응? 자기들 진로 방해했다고 뭐그 그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릴 필요는 있었을까? 감자에 싹을 틔울 필요는 있었을까? 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나 하마터면 그때 웃을 뻔했어요. 근데 그 뭐냐? 그래서 우리 그 타고 있던 버스에 그 선탑 간부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엿먹었구나 좀 그랬던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.